네, 안녕하세요. 전 고려대학교 김창수 교수님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7년 과정 고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써져 있는 대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뭐 대충 다들 아실 텐데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그 데이터를 어떤 의미 있는 세그먼트로 분리하는 게 이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슈퍼픽셀 같이 이제 입력 영상이 들어왔을 때 과분할 어떤 영상 과분할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입력 영상이 들어왔을 때뭐 객체라든지 또 배경도 좀 특성이 다른 영역을 이렇게 배경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주고 역시 그런 예제도 있고요. 또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비디오 버전이 비디오 세그멘테이션도 있고 또 동영상이 있을 때 이렇게 객체만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해내는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이 앞에 앞선 이제 슈퍼픽셀이라든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사실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비디오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확장이 좀 되지 않고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성능이 제한된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이제 세츄레이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최근 연구가 좀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딥러닝 요즘 최근에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 이거 딥러닝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정답이라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또 딥러닝에도 좀 적용하기 어려워서 최근에는 연구가 좀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좀 정답이라는 게 명확하고요. 그 비디오에 있는 객체만을 따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 각각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미 슈퍼바이즈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은요. 어떤 타겟 오브젝트를 이제 추적하고 세그먼트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겟 객체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프레임에서 어떤 유저가 제공하는 어떤 어노테이션 정보인데요. 이 아래 그림처럼 첫 번째 프레임에 어떤 매뉴얼 정보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이어지는 프레임에서 이제 추적하고 그 영역을 이제 분리해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실 연구원, 다른 연구원인 장원동 연구원이 8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저는 이렇게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 중 하나인 프라이머리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어떤 비디오가 있을 때그 비디오의 어떤 프라이머리 오브젝트라고 중요한 객체를 찾아서 자동적으로 뽑아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프라이머리 오브젝트란 뭐냐 하면은 보통 정의 내리기를 동영상에서 가장 빈번히 출연을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객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뛰어내린 다이버가 되겠고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테니스 플레이어, 테니스 선수가 주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서 이제 분리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그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플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세그먼트 트랙을 뽑아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녹색 소, 이거 이게 하나의 세그먼트 트랙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빨간 소도 있고 노란 소도 있어서 세 개의 세그먼트 트랙이 추출된 경우고요. 이제 영상에서 동영상에 존재하는 최대한 많은 객체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제가 논문 썼던 거를 간단하게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프라이머리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할 논문, 아까 발표 12회 2017을 발표했던 논문의 제목은 이제 프라이머리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인 비디오스 베이즈드 온 리전 어그멘테이션 앤 리덕션이라는 논문인데요. 먼저 오버뷰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인풋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각 프레임마다 어떤 프라이머리 오브젝트의 후보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캔디데이트 리즌들을 다수 추출을 합니다.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캔디데이트 리즌 가운데 하나의 리즌을 선택을 해서요. 그거를 어떤 이니셜 리즌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 이니셜 리즌이 있을 때 이제 이 밖에 선택되지 못한 다른 후보 영역들 간의 조합을 통해서 영역을 뭐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주요 객체형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캔디데이트 리전 생성에서는 생성을 위해서 네, UCM이라고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울트라메트리 컨투어 맵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 영상이랑 여기서 이제 뭐 엣지 맵을 같이 입력으로 넣어주면요, 이 파란색 그림과 같은 컨투어 맵을 뽑아주는데요. 이건 그냥 기존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컬러 엣지를 넣어줘서 뽑은 컬러 베이스드 UCM과 모션 엣지를 같이 넣어줘서 뽑은 모션 베이스드 UCM 두 종류를 뽑고요. 그럼 여기서 컨투어에서 나눠진 영역들은 바로 슈퍼픽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개 그림이 그 예제고요. 그래서 이 두 슈퍼픽셀 맵을 활용해서 캔디데이트 리전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이 슈퍼픽셀이 다수 있는데요, 가장 약한 바운더리를 공유하는 두 개의 슈퍼픽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거를 하나의 슈퍼픽셀로 합쳐줍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데, 그 영역을 그냥 우선은 캔디데이트 리전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캔디데이트 리전의 양을 이렇게 늘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슈퍼픽셀이 계속 합쳐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슈퍼픽셀만 남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계속 캔디데이트 리전을 생성하면서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을 하고요. 이 과정은 각각 두 개의 슈퍼픽셀 맵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은 개수의 캔디데이트 리전을 얻게 되는데, 각 캔디데이트 리전마다 포그라운드 컴피던스라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의 내렸는데, 간단히 그냥 어피런스 컴피던스와 엣지 맵으로 구성되는데, 어피런스 컴피던스 같은 경우는 그냥 세일런시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일런시 맵을 저희 연구실에 갖고 있는 좀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그걸 통해 세일런시 맵을 얻고, 이제 그 캔디데이트 리전에 포함된 픽셀들의 세일런시 값을 평균을 구하식으로 측정을 하였고요. 뭐 엣지 컴피던스 같은 경우도 이게 객체가 되려면은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경계 픽셀의 바운더리 값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컬러 베이스 엣지 맵과 모션 베이스 엣지 맵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엣지 컴피던스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포그라운드 컴피던스를 계산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장 높은 포그라운드 컴피던스로 가는 20개의 캔디데이트 리즈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노이즈한 것들이 많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리는 과정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개 프레임이 선택이 되면은 이제 과거 프레임, 바로 이 직전 프레임이랑 직후 프레임의 옵티컬 플로우라고 모션 벡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와핑을 시켜주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정리를 하면은 T프레임, 현재 T프레임 기준으로 T프레임에서 뽑은 20개의 캔디데이트 리전이랑 과거 T-1프레임에서 넘어온 20개, 그리고 T+1에서 넘어온 20개에서 총 60개의 캔디데이트 리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제 그 예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주요 객체만을 포함하는 것도 있고, 그 주변에 다른 객체, 뭐 이렇게 간판 같은 그런 걸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 섞여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특징 벡터를 이후 과정에서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 리전별로 백오브워드, 간단한 기술인 백오브워드 방식을 이용해서 특징을 기술을, 특징 벡터를 기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디데이트 리전을 생성하면 이제 프레임별로 이렇게 다수 얻어지는데요. 이 중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게 프라이머리 오브젝트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메인 리전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요, 이니셜 리전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용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제 앞서 말했던 프라이머리 오브젝트는 동영상 전반에 걸쳐서 이게 뭐 모든 프레임은 아닐 수 있지만은 다른 어떤 객체보다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뭐 리커런스 프로퍼티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제 프레임별로 뽑은 캔디데이트 리전 또한 아주 반복적으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웹프레임 프라이머리 오브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도 사람이나 유모차에 해당하는 캔디데이트 리전이 다수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캔디데이트 리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니셜 리전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징 공간에서 이걸 구했는데요. 하나 과정이 이제 어떤 T프레임에서의 메인 리전의 특징 벡터, 이 그림을 예제로 하면은 이 프레임에, 이거 첫 번째 줄을 T라고 했을 때 이 메인 리전의 특징 벡터는
이 이외의 메인 리즌들의 특징 벡터와 아주 유사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T프레임에서의 메인 리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 리 중에 하나의 특징 벡터가 이제 FI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 같은 경우는, PTAU 같은 경우는 이제 T프레임이 아닌 이외의 이제 프레임들을 의미하는 건데, TAU는. 그 TAU 프레임에서의 메인 리즌의 특징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D가 콰이스퀘어 디스턴스인데요. 결과적으로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또 델타에서 결과적으로 이 캔디데이트 리즌 중에 하나 인덱스가 되는데 그 델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니셜 리즌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메인 리즌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사실 이 정보는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정보고 딱 지금 캔디데이트 리즌까지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AU가 사실상 지금 없는 값이고요. 이 PTAU를 좀 예측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는 정보가 캔디데이트 리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캔디데이트 리전들의 특징들을 조합을 해서 PTAU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우 프레임에 있는 모든 캔디데이트 리전의 특징들을 이제 가중합을 그냥 해주는데요. 그 가중함에서 가중치는 앞서 구한 이제 포그라운드 컴피던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피던스가 높은 캔디데이트 리즌의 특징 벡터가 많이 반영하도록 이제 가중화를 시켜줬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하는 방식을 이렇게 행렬곱으로 그냥 간단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AU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되면요. 이 아까 식에서 이게 이 값이 채워지기 때문에 F도 알고 있는 값이고 해서 이 미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정의가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가 선택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니셜 리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니셜 리전이 이 그림 예제가 좀 바뀌었는데 하나 결정이 되면요. 이게 주요 객체 영역을 포함하긴 하는데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팔 같은 게 잘리기도 하고 뭐 배경 같은 그림자 같은 게 포함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놓친 영역을 추가를 해주거나 이제 노이즈한 영역을 빼주는 과정 즉 리파이먼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그멘티드 리즌 그리고 리듀스드 리즌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주는데 이것 또한 이제 앞서 얻어놓은 캔디데이트 리즌을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맨 왼쪽 그림이 아까 이니셜 리즌 에스티메이션 과정에서 예측된 메인 리즌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캔디데이트 리즌을 QIT라고 하면은 두 개의 그냥 합집합을 해주면은 이렇게 팔이 붙어진 또 새로운 영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그먼티드 리즌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반대로 이제 리듀스드 리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캔디데이트 리즌 하나가 있을 때 두 개의 교집합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자가 없는 캔디데이트 리즌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진 영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개의 캔디데이트 리전이 있으니까요. 60개의 어그먼티드 리전을 만들 수 있고 또 60개의 리듀스드 리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총 120개의 영역이 생기는데 이거를 그냥 편의상 합쳐서 리파인드 리전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120개의 리파인드 리전 가운데 어떤 게 프라이머리 오브젝트가 되기 위한 최적이냐라는 선택하는 과정을 또 한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과정을 위해서 코스트 펑션을 하나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R이 이제 그 리파인드 리전 중에 하나로 말하는 거고 그거 했을 때 이제 데이터 코스트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리파인드 리전이 이제 기존에 구해놨던 이니셜 리전이랑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 리전이 꽤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달라지지 않게끔 해주는 텀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니셜 리전 특징과의 디스턴스가 들어가는 거고 세그멘테이션 코스트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새로 바뀔 리파인드 리전이 주변의 백그라운드 리전이랑 최대한 이제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파인드 리전의 특징과 배경 특징의 차이를 넣게 되는 거고요. 두 개의 코스트가 최소를 갖는 리파인드 리전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민값을 갖는 리전을 하나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이걸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이 find 리전이 하나 선택이 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어그먼티드 리전이랑 리덕션 리전을 또 같이 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코스트 펑션에 적용을 해서 계속 리파인을 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으로는 정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은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예시로 보면은 아까 예제인데 여기서 처음에 이니셜 리전이 이거였는데 배경을 먼저 없애고 뭐 조금씩 붙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중간 부분이 많이 비어 있었는데 조금씩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예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발표했던 프라이머리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네. 선정하는 게 지금 보면은 그 모션 관련된 그 파라미터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이게 그 만약에 이제 그 움직이는 객체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그럼 어떤 거를 프라이머리 오브젝트로 선정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배경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포커스를 대상 객체한테 하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도 뭔가 포커스 되는 오브젝트를 찾을 수 있는 건지.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움직이는 객체는 다수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일단 가정이 중요한 객체는 어떤 하나가 있다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막 중요하게 움직이는 객체가 두 개의 객체가 전체 프레임에서 동일하게 출현을 하면은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선택돼서 뽑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좀 더 특징 세일런시가 높은 쪽으로 아마 이게 붙어 있으면은 둘 다 나올 거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이 좀 더 많다던가 그런 컬러가 좀 더 튄다던가 하는 객체가 선정이 돼서 뽑혀지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두 개의 객체를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데이터셋에 한해서는 약간 잘 안 되는 건 맞고요. 두 번째, 배경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배경이 뭐 객체보다 더 튄다, 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잘 된다고는 막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성능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트래킹이 아니라 그쪽이 세그먼테이션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클루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클루전은 이게 이전 결과를 트래킹하는 게 아니라서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오클루전 같은 데 좀 강인 하고요. 왜냐하면 오클루전 영역 프레임만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뭐 다 가려진 경우는 그 프레임은 약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그 다음 프레임은 다시 나타난다면 다시 잘 찾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취약함은 덜 하긴 합니다.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게 가려졌을 때 다음에 나온 게 가려지기 전과랑 같은 건지 아닌 건지를 예, 트래킹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예. 같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세그멘테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지 아닌지는 내 알 바가 아니고 예, 내가 중요한 거냐 아니냐 네. 막 포싱을 맞추는 예.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베이스로는요, 데이비스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2010년 CVPR에서 발표된 데이터셋인데요. 이게 이거 발표되기 전까지는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이 조금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성능 면에서 출연이 돼서 논문이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이 데이터셋이 나옴으로써 이번 2017년도에 논문이 좀 다수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50개의 비디오 시퀀스가 있는데 이제 총 이제 제공되는 그라운드 트루스는 3,455개, 꽤 많은 양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스위스의 한 연구실과 디즈니가 합작해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성능 측정 같은 경우 두 가지 메저를 쓰는데 리전 시뮬러리티라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한 세그멘테이션 결과 간의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을 측정하는 거고요. 얼마나 많이 잘 겹쳐져 있냐를 다시 측정하는 거고 이제 컴투어 크러시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바운더리 픽셀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있냐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 메저가 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그멘테이션 리덕션 프로세스의 어떤 임팩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기존에도 이제 어떤 이니셜 리젠을 있을 때 리파인하는 논문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니셜 리젠의 성능, 일단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이 좀 중요한 요소라서 이것만 위주로 보시면은 0.719였는데 이제 저 같은 방법은 0.73까지 상승을 했는데 기존 방법들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 방법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컷이라고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이 좀 유명한 기법이 있는데 그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방식 GMM이라고 가우시안 미시천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그 모델 같은 경우 단일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잘 되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도 조금씩 변하고 배경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잘 모델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리파인트먼트보다 훨씬 좋은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성능 비교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비교를 보통 이제 다 같이 하였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VS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프레임에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VOS라고 쓰는데 그건 아까 멀티플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성능이 좋고 이게 좀 예전 논문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성능이 좋고요. 그래서 2017에 나온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보면은 약간 이 재성능 근방으로 이렇게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낮거나 조금 높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결과 영상 좀 몇 개 보여드리면요.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아까 춤추는 객체 말고도 뒤에 서 있는 객체도 프라이머 오브젝트가 아니냐라고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공된 데이터셋에서 그라운드 툴스가 춤추는 것만 있어서 네. 이것도 좀 비슷한 그런 거고 여기 사실 연기 같은 것도 좀 같이 섞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잘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경도 좀 같이 흔들리는 건데 이렇게 작은 흔들림 같은 경우는 잘 분리가 되는데 또 심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약간씩 가려지는 경우도 잘 되고요. 뭐 백그라운드 같은 게 막 많이 움직여도 가려지는 경우는 많이 가려지는 경우는 잘 안 되지만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잘 되는 경우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어피런스가 많이 변해도 트래킹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프라이머리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약간 내용이 발표 시간이 거의 1시간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멀티플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이거는 ICCV 발표를 할 내용인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티플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은 대충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모션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동영상 전체에서 어떤 포인트 트래젝토리를 스파스하게 먼저 구하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옵티컬 프로를 계속 구해 나가면 그게 하나의 트래젝토리가 되니까요. 그것들을 이제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뭐 비디오 오브젝트 프로포자 이제 프로포자 프레임마다 프로포자를 뽑은 후에 뭐 매칭을 하거나 뭐 클러스터링해서 하는 뭐 비디오 오브젝트 프로포자 방식도 조금씩 있고 근데 이 방식은 좀 문제는 아닌데 정보를 모두 다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진행 방식 첫 번째 프레임 그러니까 뭐 열 번째 프레임 구하기 위해서 50번째 프레임 정보도 필요하고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어떤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과 트래킹을 좀 사용하면요. 매 프레임마다 결과를 바로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과 트래킹을 하면서 그 트래킹된 영역 안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주면요. 바로바로 매 프레임마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온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실생활에 사용이 되기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몇 개, 한두 편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한 논문은 이제 뭐 콜라보티브 디텍션 트래킹 앤 세그멘테이션 포 온라인 멀티플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인 비디오스인데요.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영상이 있을 때 첫 번째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객체가 뭐 어디 있다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오브젝트 디텍터로 그냥 현재 있는 디텍터로 그냥 활용을 하였습니다. 디텍터로 활용해주면 이렇게 점선 박스같이 박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 박스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매 프레임마다 이게 일직선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킹과 이전 프레임의 디텍션 결정된 박스에서 트래킹을 수행하고 또 디텍션도 또 추가적으로 수행하면 이와 같이 뭐 겹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출현한 객체는 또 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겹친 박스들을 뭐 선택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이걸 뭐 조인트 트래킹 앤 디텍션 앤 트래킹이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 과정을 수행하고 또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또 뭐 뒤에 사실 세그먼트 결과를 이용해서 뭐 오클루전 조금 판별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약간 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트래킹 디텍션 하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인트 디텍션 트래킹은 사실 그냥 간단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디텍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어노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디텍터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2016 입스에 발표되었던 레지듀언에서 이용한 디텍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능이 좋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서 당연히 디텍트 되지 못하는 객체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트래커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디텍터가 찾았는데 뭐 두 번째에서 못 찾으면 그 프레임은 결과를 못 뽑기 때문에 그냥 트래킹, 이전 프레임 결과 트래킹 해주면 그 못 찾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도 있고 이전 결과와 현재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용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트래커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저희 연구실이 갖고 있는 이제 ICCV에 발표되었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을 하면은 세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림자 같이 노란색 같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디텍션 박스만 있는 경우도 있고 트래킹 박스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먼저 두 가지 있는 경우는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이게 당연히 매치됐다를 볼 수 있는데 알고리즘상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먼저 디텍션과 트래킹 박스를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칭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리드하게 원톤 매핑을 하는 헝가리안 방식을 수행을 하였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디텍션과 트래킹 박스 중 가장 유사한 것부터 먼저 매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매칭된 두 개의 박스 이외에 또 다음 또 유사한 것끼리 합쳐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트래킹 박스가 더 많은 경우에는 트래킹 박스가 매칭이 안 된 게 남게 되겠고요. 디텍션 박스가 더 많이 있을 경우에는 매칭이 안 되는 디텍션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되면은 이렇게 매칭이 되면은 두 개의 박스 중에 어떤 게 뭐 정확한 오브젝트냐라는 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오브젝트 디텍터 수치를 그냥 이용해서 높은 수치를 가는 박스를 하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럼 선택이 되면은 이게 트래킹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이 어떤 박스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연결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오브젝트 트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프레임이 진행될 때마다 이 트랙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된 디텍션 박스가 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매칭이 안 되겠죠. 이 트래킹 박스랑은 겹친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새로 출현한 객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였고요. 트래킹 박스, 매칭이 안 된 트래킹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텍터가 판별하지 못한 객체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이제 이전 프레임에서 어떤 박스에서 왔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박스와 연결을 해주면서 오브젝트 트랙을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 프레임마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가 얻어지면 바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T 프레임에서의 오브젝트 박스가 이 노란색 박스처럼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박스 주변,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을 사실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이 주변에서만 어떤 영역이 객체가 어떤 경향의 배경이냐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게 CVPR 아까 발표했던 내용이랑 유사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 슈퍼피셀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 박스에 포함된 슈퍼피셀 혹은 걸쳐있는 슈퍼피셀이 객체냐 배경이냐를 판별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UCM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컬러 UCM만 사용을 하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슈퍼피셀 얻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박스를 기준으로 먼저 완전 러프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 안에 포함된 슈퍼피셀은 일단은 객체 영이다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걸쳐있는 경우 같은 경우도 그냥 90%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1차적으로는 객체다라고 판별을 해서 러프하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러프하게 나눠진 결과인데, 뭐 이렇게 배경 같은 경우는, 배경 슈퍼피셀 같은 경우는 걸쳐있는 영역이 적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배경으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슈퍼피셀들 위주로 객체 영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게 러프하게 한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리파인먼트를 두 단계에 걸쳐서 수행을 해줍니다. 첫 번째 리파인먼트 같은 경우 이제 인트라 프레임 리파인먼트라고 이제 현재 프레임 정보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그라운드 영역이 더 강한 엣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코스트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U가 이게 UCM 컨투어 맵을 말하는데 X는 이제 바운더리 이 포그라운드 영역의 바운더리 픽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운더리 픽셀의 UCM 값이 높아지도록, 즉 마이너스로 붙이면 이 코스트를 낮춰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포그라운드 영역이 있을 때 그 포그라운드 영역의 겉에 있는 슈퍼픽셀들을 하나씩 빼면서 이제 이 바운더리 코스트가 수렴을 할 때까지 하나씩 다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을 하는 순간까지 이제 하면은 이와 같이 조금 이쪽, 이런 왼쪽에 좀 없어졌죠?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을 수행을 하고요. 수렴을 하면은 다음 이제 리파이먼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텀이 좀 추가가 됐는데 이제 이전 프레임 정보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프레임 뭐 리파이먼트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전 프레임의 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했으면 좋겠다라는 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 개의 텀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앞서 발표했던 CVPR에서의 두 개의 텀과 동일을 하고요. 그래서 이전 프레임과 동일했으면 하는 코스트가 되겠고, 주변 백그라운드와 차이가 있게 만드는 코스트가 되겠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운더리의 값이 높게 만드는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코스트를 합쳐서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축소를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 같은 경우는 주변 슈퍼피셀을 붙여나가면서 이 코스트가 최소가 될 때까지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렴을 하면은 이제 또 비슷한 방식으로 축소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장하고 축소된 결과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밑에가 배경인데요. 배경도 없어지고, 이제 뭐 기존 객체였던 것도 붓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다른 예제로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게 그러니까 축소하는 과정만 왜 두 번 하냐면은 박스가 보통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배경 영역도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 보통 배경을 많이 포함하게 되는데, 이거를 줄이는 과정을 좀 더 많이 수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는 과정 두 번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줄일 수가 있고요. 말 같은 경우도 한 번 줄였을 때 여기까지 줄고, 두 번째 줄여서 좀 정확하게 줄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튜브 오브젝트 데이터셋이라고 뭐 동영상 126개 있고, 10개 클래스 가는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측정했는데, 여기서는 IOU를 측정을 했고요. 인터셋 오브 유니언을 측정을 했고, 각 클래스별로 성능을 보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균을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사실 34번 논문 같은 경우도 시멘틱 세그멘트 결과를 이용해서 다 딥러닝을 이용한 결과들을 활용한 논문인데 성능이 그것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최대한 많은 객체를 이제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사라지고 이러는 것도 판별하는 게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안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경우도 뭐 판별을 조금씩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그러니까 트랙 세그멘테이션 상에서는 템포럴, 그러니까 세그멘트 영역을 넘겨주고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깜빡임 같은 게 조금 있는 것은 조금 문제긴 한데요. 약간 시메틱 정보 같은 거 안 쓰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떤 게 사람이냐, 어떤 게 오토바이냐 이런 거를 좀 구분하는 능력은 좀 없어서요. 사람의 오토바이에 많이 가려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내용 중에서 기존 디텍터가 찾을 수 있는 클래스에 한해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이제 클래스에 하나면은 정확도가 높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디텍터가 객체를 찾는 능력이 있어서요. 이제 네네. 그래서 뭐 사자 같은 거 사실 없는데 사자 같은 것도 뭐 잘 찾고 뭐 동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찾고요. 이제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부터 없기 때문에 잘 못 찾고 뭐 그렇습니다.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